내천 명보극장 예술단 남진아 예술단 단장 남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 명보극장은요 늘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텔레비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신 가수분들부터 부영과 함께 오늘은 멋진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선거 날인데 선거 찍으셨죠? 네, 마음에 드신 분 아니죠? 저도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다 찍어 왔습니다. 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봄 향기가 가득한 명보극장에서 노래와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사회를 볼 가수 남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가수 나올 때마다 큰 박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청무대입니다. 오늘 청무대에서 제가 이 가수를 소개할 때 늘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참 너무나 한국의 어머니상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명보극장 전속 예술단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가은이라는 가수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선을 보이겠습니다. 자, 가은 가수님 소장! 아유, 사랑이 그때 정말 정주고 받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했죠. 네, 우리 가은 가수님 앵콜송 들을까요? 자, 앵콜송으로 가은님 뭐 중에 사랑아? 네, 사랑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모습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 번쩍 뺐지? 그쵸? 아유, 이거 수도없어. 이거 여러분, 저 또 이랬다. 아, 이게 우리 명보극장은요, 늘 이렇게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어르신들 위해서 예술단에 와서 공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힘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선거날 선거를 못했나? 힘이 없지? 한번 연습해봐요.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 세 번, 하나, 둘, 세 번, 박수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 밥을 먹고 살지만 가수들은 또 박수 먹고 산다니까. 이번에 부른 가수는요, 아주 연변 가수입니다. 제가 이분을 10년 전에 같은 무대에서 뵀는데 우연히 우리 명보극장 예술단에서 다시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돼가지고 제와 같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런 거 처음 뵙으신 분이고요. 예지하시는데 북한에서 부모님이 살다가 북한에서 너무 굶주리고 헐뜯고 하니까 거기서 못 살고 중국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부모님이 거기에서 바로 탄생하신 가수. 네. 예지 가수로 소개합니다. 참 이게 상하이 가수도 이렇게 소개시키고 정말 명보극장 오신 분들 오늘 정말 본전 뺍니다. 그죠? 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맞아 맞아 저 영화도 보죠. 이 멋있는 가수 보죠. 요번에 또 부를 가수 보면 또 아버님의 뿅할 거예요. 우리 명보극장 남진아 예술단에서 가장 귀여운 부위를 제가 오늘은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웃으면요 너무나 예쁘게 웃는다는 여자 같은 남자 가수입니다. 웃으면 눈이 안 보이는 가수입니다. 아주 귀여운 가수. 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상민 가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첫째는 임현정 씨의 사랑하라를 불러드리려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웃으면 눈이 안 보이는 가수예요. 근데 아버님 눈 봤어요? 못 봤죠? 아주 매력적인 가수입니다. 우리 명보극장. 이번에 부를 굉장히 사랑의 죄악들. 우리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그 의미는 노래 가사에 섞여있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노래를 가수지만은 정말 이렇게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랑,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한 번 정도 다 이렇게 얻고 가야 할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수는요, 아, 우리 참 이게 명보극장 남진아 예술단에서 미인 가수라고 소문난 가수입니다. 아마 아버님이 보면 뿅 가실 거야. 네, 우리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이번 가수는 여자분이야.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 좋아. 자, 우리 명보극장 전속 예술단 가수 디샤 가수
소장!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에 어머님이 계시기에 대명국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곡은요. 네, 우리 니샤 가수님 본인 노래죠. 네. 바람아, 바람아. 명곡장 단장님. 이 곡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사도 제가 썼고요. 가사 좋았어요? 네. 지금 한세상 멋지게 살자. 바람 같은 인생을 제가 묘사해서 가사를 써갖고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재밌어요? 네. 다음 곡은요, 설명드릴게요. 수고해 주신 우리 명곡장 남자네 예술들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여러분들한테 네, 봄양기와 함께 살포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